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주에서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41살 된 여성인데요. 이분의 어머니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따님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따님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지만 사주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분들, 과연 사주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주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입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따님의 사주가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그런 사주지만 제가 이 따님 영상에서 따님 사주에서 장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딸 아이고요. 선생님, 30대에 홀로 되어 이 젊은 나이에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아이는 언제쯤이면 밝은 날을 볼 수 있을까요? 딸이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제가 도움을 줄 사정이 안 되니까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인연이 없다면 금전적이라도 구애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지, 평생 혼자 살더라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현재 41세 여성이고요. 30대에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30대라고 어머니한테 들었고요. 그리고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기가 심해서 이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분이 남자복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이분이 남자분이 없는데 실제로 사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이분이 잘 살 수 있겠는지 미래의 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김인년 정묘월 정축일 경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돌 토기운이 넷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사주를 이렇게 처음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이 8개의 한자를 딱 봤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목화토금수 오행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죠. 제가 사주 볼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기운은 몇 개, 화기운은 몇 개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없는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전체 4개나 되죠? 그럼 토기운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월지에 목기운이 있는데 숫자로는 하나지만 월지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목기운도 약한 거 아니에요? 화기운이 2개가 있고 금기운이 하나가 있고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장간을 보시면은요 계수가 하나 있어요. 수기운이. 그런데 일간과 정계충이 되니까 이 계수는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보면 48세 이후에 수기운이 들어오고요. 48세 이전에는 수기운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수기운이 뭐예요? 남자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 그럼 수기운이 없으니까 남자운이 약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그 특징을 발견할 때에는 한 가지 특징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기운이 약하다고 했는데 많은 게 뭐죠? 네 개나 되는 게 토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토기운이 뭘 극하죠? 수기운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수기운이 지장 간에 개수 하나에 있는 것도 별로 힘을 못 쓰는데 네 개나 되는 토기운이 한꺼번에 극을 해버리니까 이 수기운이 어때요? 더더욱 힘을 못 쓰는 거죠. 게다가 흘러가는 대운에서라도 좀 받쳐주면 모르겠는데 대운에서도 못 받쳐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어때요? 남자운이 대단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봤을 때 지지에 축술 및 삼형살이 깔려있죠. 이 삼형살이라는 것을 사주명리학에서는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형살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인신사 삼형살, 축술미 삼형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지에 깔려있죠. 세 개가 다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 자체가 좀 굴곡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뭐죠? 전부 다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식신상간운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식신상간운이 많은 사람들. 남편운이 안 좋죠. 왜냐하면 식신상간운이 관성운을 극하니까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식신상간운이 많은 사람들은 남자운이 별로 안 좋고 집에서 아이들만 봐야 돼요. 전업주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남자운이 안 좋은데 전업주부로 있어봤자 뭐예요.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지.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일을 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식신상간운이 뭐라고 했어요? 일하는 운이잖아요. 식신상간운이라는 건 재성운의 원천이 되는 거라고 했죠. 일하는 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자가 밖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해요.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남자도 만날 테고 내 남편보다 멋진 남자들도 많이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남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고 그래서 식신상간운이 많은 사람들은 남자와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대에 이혼을 했고 남자가 하도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애들도 어린데 이혼했더라도 남자가 살아있으면은 그래도 그 남자가 자식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고 뭐 그럴 텐데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대운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30대에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사별했다고 했는데 28세서부터 37세까지 경호대운이죠. 이때 어때요? 추고 원진살입니다. 원진이라는 것은 이성운이 안 좋은 걸 말해요. 38세서부터 47세까지 신미대운, 현재의 대운이 어때요? 지지가 축미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대운이 28세서부터 47세까지가 남자운이 가장 안 좋아요. 사주팔자도 이렇게 남자운이 안 좋은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원진살, 축미충, 배우자궁이 다 깨져버리니까 결국 이때 이혼하고 남편은 이혼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사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 남자운이 아주 안 좋잖아요. 이 여자분하고 만약에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여자분이 색식감으로 좋은 사주예요? 안 좋은 사주예요? 안 좋은 사주죠. 색식감으로는 대단히 안 좋은 사주입니다. 만약에 사주를 정확하게 이렇게 따지는 집안에 걸리잖아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어때요? 이분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다른 남자를 만났어도 좋은 남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남자운 자체가 워낙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게 강해야 되고 또 남자를 오래 사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자기 사주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신미대운이 47세까지잖아요. 지금 나이가 41살이니까 몇 년이 남았어요? 7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7년 동안 재혼을 하는 게 낫느냐, 안 하는 게 낫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사주 자체도 남자 운이 안 좋은 데다가 흘러가는 대운까지 안 좋죠. 그런 상태에서 재혼을 했다 그랬을 때 다시 깨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48세에서부터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되잖아요. 48세에서부터 임신대운, 계유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48세 임신대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보다 이유가 훨씬 나요. 48세 임신대운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수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주에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하나도 없다가 48세 임신대운에 들어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죠. 40대 후반이 어떻게 많아요? 한창 활동할 때죠. 그리고 이때 되면 어때요? 애들이 많이 컸겠죠. 지금 아이들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40대 후반이나 50 정도 됐을 때는 애들이 많이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재혼을 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애들이 좀큰 다음에. 그러면 지금 힘들다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지금은 혼자서 애들을 키우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를 아예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만나도 되죠. 뭐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서 뭐 연애도 하고 다할수 있는데 재혼은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재물운은 어떠냐? 여기 경금이 하나 있잖아요.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토 안에 50%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라고 봐야 돼요. 을목하고 정화가 들어있죠? 술토 안에도 정화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월지가 일단은 다 목기운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이 사주는 여자 사주치고 상당히 신강한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금은 어때요? 재성운은 용신운에 해당이 되고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다고 봐야죠. 특히 신미대운보다는 임신대운 이후로 재물취득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식신상가로는 대단히 강하면서 재성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다 그랬죠? 비효율적으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가져가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실속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복지제도가 아주 잘돼 있어가지고 남편이 없고 혼자 사는 어머니로서 자식이 두명 있고 그럴 때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도 많아요. 찾아보면. 너무 어려운 일을 하지 마시고 실속 있게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 쓰시면서 사시면 분명히 돈도 많이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대운 이후가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7년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 7년이나 되는 기간이 올해가 기해년, 내년이 경자년, 훈년이 신축년,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1년은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41세서부터 47세까지의 1년운을 보면 46세 갑진년 정도, 45세 계묘년, 46세 갑진년, 요 정도만 좀안 좋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지금 40대 초반, 중반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때를 잘 보내셔야 된다. 얼마든지 돈도 잘 벌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남자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월운인데, 이분은 미토가 들어올 때 일단 지지가 충을 받고, 진토가 들어올 때 진술충미 사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4월달하고, 7월달이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올해에는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4월달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분의 사주를 분석을 했는데요. 여자분 사주가 굴곡이 좀 심하고, 지금 이 사주대로 살아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좀 길게 내다볼 때, 길게 봐서는 이분의 운이 말년으로 갈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년으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얘기 뭐예요? 애들이 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잘 키우면 나중에 보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규희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